처음 보는 관광객들에겐 신기하기 짝이 없다. 대체 이곳이 무엇을 아는 곳인지 호기심까지 발동된다. 바로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공간, 통시다. Where we live and it's very historical and it's very good for families like the children where they don't get to see because outside it's a good learning experience for the children. 배설을 하면 그걸 바로 돼지들이 먹고 또 돼지들이 다니면서 그 집이 다녔던 집이 또 이게 또 채소밭이나 이런 데 또 이렇게 비료로 가고 또 급기야는 나중에 뭐 돼지들까지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 바쁜 삶 속에서 조금 그 굉장히 그 지혜롭게 돼지를 키우면서 동시에 측간으로 이용되며 퇴비를 생산하는 곳 통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간이었다. 제주 사람들은 왜 통시를 만들었을까? 통시에 담긴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들여다보자. 통시는 초가의 가장 위진 곳에 자리한 필수적인 외부 공간이다. 또한 반드시 부엌과 반대쪽에 배치돼 마당에선 직접 보이지 않도록 했다. 통신 돼지막이 있다. 돼지가 생활하며 새끼도 낳는 공간으로 담장을 두르고 지붕을 덮었다. 바닥엔 짚을 깔고 마당보다 낮게 움푹 파서 오수가 마당으로 흐르지 않게 했다. 통신은 제주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생활 쓰레기 처리장이었다. 돌로 깎아 만든 돼지의 밥그릇인 돗도구리에 각종 음식물 찌꺼기를 넣어 돼지에게 먹였다. 넓적한 돌을 깎아 만든 통시의 디딜팡은 용변을 볼 때 발을 넣는 곳이다.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사람의 대소변은 예나 지금이나 벌칙거리다. 제주인들은 통시에서 돼지를 키우며 두 가지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했다. 때문에 단순한 측간이 아닌 중요한 생활 공간으로 통시와 관련된 금기도 많다. 아이고 통시가에 대소변이나 보는 들로 생각해도 제일 잘 걸리는 데가 통시라. 예를 들어서 그 통시 미신이에 그 아무 때나 이 디딜팡 같은 거 이 변수 담 같은 걸 고쳐놓지 못해 놨수다. 잘 걸려. 이 화장실 동티행행에 돼지는 1년에 두 번 새끼를 낳는다. 자릿도색이라 불리는 새끼 돼지 한두 마리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팔면 어려운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 특히 농어촌에서 돼지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귀중한 상품과 같은 가축이었다. 팔면 바로 현금이 되는 중요한 수단이었기에 소중하게 여겼다. 갑자기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을 때 장에 나가 돼지를 팔면 요긴하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봄 새끼, 가을 새끼 두 번 내와. 그거 마흔 날 되도록만 키우면은 장이전 강원 팔아마세. 또 새끼 사당 또 지르고 경험은 두 세기로 도통시에서 참말로 돈을 용돈을 썼다 용돈을. 도색이 새끼 대왕 포라그네 그걸로 송아지나 뭐를 사서 이제 뭘 사거든 송아지나 뭘 산 거기서 또 새끼 대왕 또 키워가지고 그것들로 밭도 사고 경험은 그것이 좁으니라. 어려웠던 시절 결혼이나 소상 대상 등 경조사를 치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돼지를 1년 정도 키우면 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자란다. 때문에 제주 사람들은 집안의 대소사를 대비해 돼지를 정성껏 키우고 일을 치렀다. 경조사가 아니라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동네에서 돼지를 잡아 출염하기도 했다. 그런 날 오랜만에 아이들은 배부른 하루를 보낼 수 있었고 공기를 넣은 돼지 오줌보로 공을 차던 추억이 아련하다. 변변한 놀이기구 하나 없던 시절 돼지 오줌보는 좋은 놀잇감이었다. 부모가 돌아가면 그냥
이제 명년에 소상이 돌아올 거라. 예. 그러면 1년 동안 그 해근에 그 돼지를 키우자 하면 얼마나 정신 들여 그 키운 줄 알았을까. 돼지가 질르면 그거 질랑 펌도 하고 개수상떼에 잡아도 먹고 경은 그것이 큰 도움이 되지. 무엇보다 통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각종 생활 쓰레기와 인분의 처리에 있다. 음식물 찌꺼기를 비롯해 썩는 것은 철저하게 분리해 통시에 버렸다. 외양간에서 나오는 소똥, 마당을 쓸고 나온 보리집까지 그냥 쓰레기로 버려질 것은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이 통시로 모아졌고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질 좋은 퇴비가 생산됐다. 똥 깨끗이 처리해주고 참 구질물 깨끗이 처리하고 온 문제 하나 날 게 없었어. 도색이 질릴 때 참말로 푸성거리 먹던 것도 다 도색이 먹고 그냥 온 시래기라는 게 어느 소수다게 시래기라는 게. 바람 많고 돌 많은 화산토의 섬. 제주는 고난의 땅이었다. 농사를 짓기에 토지는 거칠고 척박했다. 퇴비를 얼마나 잘 주었는가에 따라 1년 농사의 성패가 가늠됐다. 통시에서는 어떻게 퇴비를 만들었을까? 통시의 바닥엔 보통 보리짚을 넉넉히 깔아준다. 여기에 각종 음식물 찌꺼기를 먹은 돼지의 분뇨가 더해지고 돼지들이 밟고 다니면서 섞이고 발효돼 더할 수 없는 퇴비가 만들어진다. 퇴비를 꺼내 도로변 돌담 옆에 쌓아두면 햇볕에 물기가 빠지면서 더욱 발효된다. 또 아궁이에서 나오는 재와 소거름 등을 넣어 퇴비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보다 비옥한 퇴비를 만들기 위한 제주인들의 지혜는 끝없이 이어졌다. 통시 옆엔 오줌항을 두기도 했다. 다른 분비물이나 빗물이 섞이지 않게 하고 오줌만을 따로 모아두는 항아리였다. 오줌 역시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름이었다. 허벅에 담아 직접 밭에 뿌리면 좋은 비료가 됐다. 통시의 돼지 거름은 9-10월경 일단 밖으로 내놓아 물기를 뺀 후 늦가을이 되면 보리씨를 파종하며 밭에 뿌린다. 통시에서 만든 비옥한 거름 덕분에 그나마 알찬 수확을 할 수 있었다. 통시에는 돼지를 기르면서 오물과 쓰레기를 처리하고 비옥한 거름까지 만들었던 제주 사람들의 일석삼조의 지혜가 담겨 있다. 제주도의 척박한 토양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제주도의 통시에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유기질 비료인 둣거름을 생산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화산 회토로 이루어진 제주도의 농경지에 좋은 거름으로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시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존과 직결될 만큼 중요했던 기능 공간이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지키고자 했던 제주인들의 자연 생태적 삶의 원형이며 지혜의 산물이다. 도통시는 이제 그 우리가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어떤 순환하는 어떤 그 생태계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이제 적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넘쳐난다. 엄청나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와 오물 등 환경 오염은 한 사회나 국가를 넘어 지구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풍요로운 물질 사회에서 자연과 생태는 인류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환경과 생태의 시대. 한때 당황스러움으로 다가왔던 제주의 통시 문화가 새롭게 평가되고 있는 이유다. 거친 땅을 일구며 살아야 했던 제주인들의 삶의 애환과 지혜가 담긴 통시. 제주의 통시 문화가
단순한 농경시대의 삶을 넘어 현대 사회 속에서 자연과 인간을 지켜내는 자연순환의 삶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다.